전합놀이를 통해 여러 가지 탐색 알고리즘들 중에서 선형 탐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A 시트와 1B 두 장의 시트를 이용합니다. 두 장의 시트를 각각 한 장씩 짝과 함께 나누어 가집니다. 한 사람은 시트 1A를 갖고 다른 한 사람은 시트 1B를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짝에게 시트를 절대 보여주지 말아주세요. 자신이 가진 게임 시트지 맨 윗줄에 있는 배를 먼저 선택하여 동그라미를 그리고 짝에게 그 숫자를 차례대로 불러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워크시트를 먼저 보시면 상단에 숫자가 적힌 배와 하단에 숫자가 적혀 있지 않은 배들을 볼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숫자가 적혀 있는 배들은 내가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숫자가 적힌 배들이고, 하단에 있는 빈 공간의 배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알려주는 숫자들을 적어 나가는 그런 시트입니다. 이 시트 두 장을 이용해서 전압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놀이의 기본 규칙은 상대방이 미리 정한 숫자를 누가 먼저 찾아내는가입니다. 이두 장의 시트를 상대방이 보이지 않게 자신만 볼수 있도록 가지고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A 그리고 1B 이두 시트를 동시에 보아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숫자들은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말 알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장의 시트를 동시에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A를 가진 학생은 자신의 상단에 위에는 숫자가 적힌 전함들 중에서 한 개를 골라 상대방에게 숫자를 알려줍니다. 알려준 숫자는 상대방이 찾아내야 되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1A 학생이 S 위에 있는 전함의 숫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8, 5, 6, 2가 되겠습니다. 상대방은 이 숫자를 자신의 시트에 적어 놓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숫자 하나를 정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 1B 학생은 H 위에 있는 숫자를 알려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알파벳을 알려주면 안 됩니다. 알파벳은 동시에 알려주면 상대방이 이미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숫자만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4015. 상대방은 마찬가지로 숫자를 자신의 시트에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불러준 숫자를 내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A 학생이 먼저 자신이 궁금해하는 전함 위치의 전함을 알파벳을 불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M을 물어보았습니다. 알파벳 M에 있는 숫자는 8625입니다. 8625를 들은 학생은 자신의 시트에 적어 놓습니다. 이번엔 1B 학생이 할 차례가 되었고, 1B 학생은
알파벳 H 위에 있는 숫자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H 위에 있는 숫자는 674입니다. 674를 적어봅니다. 각각 한 번씩 턴을 해보았는데 당연히 처음에 알려준 숫자랑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알파벳을 물어보고 숫자를 대답하는 활동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숫자를 상대방이 찾을 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는 활동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이 정해놓은 숫자를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땐 누가 그 배를 먼저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게임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정해놓은 배를 찾기 위해선 몇 번이 걸릴 수 있을까요? 네, 빠르다면 한 번만 해도 상대방의 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운이 나쁘다면 여기 A부터 Z까지 모든 배를 물어보고 나서야 이 정해놓은 숫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형 탐색 과정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형 탐색 알고리즘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